자 10초 남은 상황. 자 끝까지 공을 잡고 버티고 있는데요. 5초 바이올레이션 부른 거 아닌가요? 지금 이승우 선수가 아니다 라고 이제 항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선수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우선 공격권은 성균관대에게 넘어간 것 같고요. 자 일단은 또 대학농구리그에서도 할 때 이제 결선 토너먼트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도 뭐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조금 참고해서 그래서 판정에 도움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. 지금 김상중 감독과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는데요. 저 얘기는 출발을 합니다. 염재성. 지금은 네. 여기서 오초가 발생하네요. 네. 지금 네 이렇게 되면 또 모릅니다. 결국 오초 발레이션이 발생하네요. 자, 6초가 남.